기대를 모으는 오늘의 음식은 바로 주꾸미. 그냥 주꾸미 아니죠. 한입 먹는 순간 입안에서 바다가 펼쳐지는 듯한 활 주꾸미 되시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큰데요? 신선한 주꾸미가 아니라면 즐길 수 없는 주꾸미 샤브샤브가 이곳의 인기 메뉴인데요. 대왕 샤브샤브. 눈이 번쩍 뜨이는 신선함은 기본. 씹을수록 느껴지는 담백함까지. 어떡해. 활주꾸미의 매력엔 출구란 없다. 야들야들 쫄깃쫄깃. 보기만 해도 기운이 돋는 활주꾸미의 싱싱함. 뜨끈한 국물을 곁들인 샤브샤브도 좋지만 이곳을 역전 식당으로 만든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샤브샤브도 맛있는데요. 꼭 드셔보셔야 돼요. 꿈을 먹어봐야지만이 그 매콤한 맛한 게 전라도의 맛이라고 할까요? 그 쌈박하고 강하고 자극적이면서 몸을 확 살리는 열감이 생깁니다. 꼭 드셔봐야 됩니다. 이 쌈박하고 강하고 확 살리는 그런 칭찬이 막 속삭포처럼 쏟아지네요. 궁금해요. 이건가요? 뭐죠? 손님들의 뜨거운 사랑처럼 불타오르는 듯한 새빨간 양념. 그 진한 양념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신선함이 보이시나요? 지금껏 알던 주꾸미와는 차원이 다른 쫄깃함. 활주꾸미 철판볶음을 소개합니다. 죽인다! 살아있네!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나도! 이 맛은 몸으로 표현한다며? 몸으로 표현하네. 분명한 맛이지만 어딘가 새로운 느낌이 든다는 손님들. 그 이유는 갓 잡은 주꾸미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가리 때문이네요. 어머나. 아유, 입이야 좀 새까매지면 어때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삼에 웃음이 철로 나옵니다. 이 활주꾸미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찰지게 입에 이렇게 착착 붙게 탱글탱글한 그런 식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멀리 가지 않고도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활주꾸미 철판볶음. 이처럼 손님들이 가까이에서 맛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17년 동안 오직 주꾸미만 연구해온 주인장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나이 70. 나이가 무색하도록 불타오르는 열정은 기본. 남다른 고집으로 맛을 지켜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장사꾼처럼 하면 뭐 향이 없잖아요, 음식이. 자기 철학을 갖고 하는 분 같아요. 음식에 대한 뭐 베테랑이겠죠. 모두가 인정하는 주꾸미계의 베테랑. 음식을 만들 때 가장 행복하다는 주인장을 만났습니다. 사장님한테 이 주꾸미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희 생명줄이죠. 제 인생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예요. 으라차차! 오늘의 주인공, 김칠남 주인장! 오랜 세월을 주꾸미와 동고동락해서일까요? 펄펄 넘치는 기운이 주꾸미와 꼭 닮은 주인장. 여전히 음식을 할 때면 가슴이 뛰는 걸 느낀답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음식과의 인연 덕분이라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학자셨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매일 손님을 저희 어머니께서 접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가족이 10남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저희는 잔치처럼 음식을 했어요. 그걸 먹어보고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음식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온 꿈. 그런 주인장이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건 뜻밖의 이유였습니다. 그때 그 바빠가지고 출장 많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불명열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저기 있었는데 우증 뇌염인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도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원인 모를 열로 병을 앓게 됐고 그 후 생계를 책임지게 된 주인장. 그렇게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인 주꾸미로 첫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 음식점만 열면은 금방 잘 될 줄 알았거든요. 하루 종일 한 팀이나 두 팀 받고 만 적도 있죠. 손님이 없을 때는 아 정말 암담했었죠.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손맛 하나 믿고 시작한 식당. 하지만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뭐가 문제일까 머리를 싸맨 끝에 결론을 내린 주인장. 주꾸미 재료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음식점을 해서 과연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했을 때 간단한 거. 냉동은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요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냉동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재료만이 좋은 맛을 낸다라는 철학을 갖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주인장의 고집이자 손님들과의 약속인 신선한 재료. 아, 오셨어요? 아, 왔어. 이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주인장의 남편. 직접 다 사오시는 거예요? 사오죠. 인천 해남부두에서. 매일 해야지 이 싱싱한 거 먹는 거지, 손님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아, 뭐 힘들, 장사가 힘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고생하셨어. 또 이런 외조가 있네요.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선함, 그리고 남편의 사랑까지. 요 싱싱한 주꾸미는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주꾸미는 대표적인 저지방 또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같은 환절기에도요. 제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어나 낙지와 비교했을 때도요. 주꾸미의 열량이 100g당 52칼로리로 가장 낮고요. 또 철분이나 수분, 타우린 함량은 문어나 낙지와 비교했을 때도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먹으니 더욱 맛있는 활주꾸미 철판볶음.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건 단지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선한 주꾸미에 걸맞는 매콤하고 깔끔한 양념 맛이 음식 맛의 핵심. 잡내는 예,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또 건강을 또 생각하는 그 나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고향의 맛. 저희 엄마가 해줬던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놀랍게도 처음엔 이 양념장 때문에 폐업 위기까지 처한 적이 있었다는군요. 전단지라도 좀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전단지를 2만 불에 했어요. 팀별로 이렇게 식사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저 집은 절대 가지 말라고. 먹고 외워서 죽는 줄 알았다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막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부터 한 3년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집을 다 다녀보고. 큰 맘을 먹고 바꾼 활주꾸미. 하지만 여전히 성공은 뻘개만 느껴졌습니다. 주꾸미 볶음의 생명과도 같은 양념 맛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좀 자신이 있으실 텐데. 3년의 연구 끝에 성공의 열쇠가 되어준 양념의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등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기본 양념 재료. 그런데? 가지고 오신 이게 뭐예요? 네, 양파 효소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똘배 액기세.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양파는 풍미를 더하게 해주고요. 배즙은 잡냄새도 잡아주고 연육작용도 좀 약간 해주고요. 재료가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딱 한 가지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항상 비밀은 이 안에 있다지요. 으라차차. 공개되나요? 냉장고 안을 빼곡히 채운 각종 식자재. 어느 식당이나 이 정도는 있다고요. 자,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뭐가요? 냉장고, 큰 냉장고. 냉장고 하나, 둘, 셋, 넷, 12개? 12개? 주인장의 말처럼 식당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냉장고들. 어머나. 기본 메뉴는 물론
반찬까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건데요. 진짜 12개네요. 식당을 살린 양념의 비결은 이 12번째 냉장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고. 표고 아닌가요? 네네, 생표고예요. 이 표고가 들어가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은은하면서 풍미를 더해주거든요. 가루로도 해봤는데 좀 텁텁한 맛이 나서 생으로 해서 되니까 훨씬 깔끔하고. 생표고를 넣은 뒤 약 2주간 숙성해 사용하면 더욱 감칠맛이 느껴진다는군요. 숙성 양념장은 활주꾸미에 버무리기만 하면 끝 아니죠.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을 더하는 죄인장의 마지막 비법이 이 한 국자에 담겼다는데요. 채소 바지락을 섞어서 끓인 육수예요. 어우러지면서 깊은 맛을 내요. 내공 가득한 양념장으로 완성한 활주꾸미 철판 볶음.